박지원 씨도 그 활동하실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. VOS. 네. 벌었다는데. 그 사실 그때는 너무 모든 게 다 잘 됐었어요. 뭐 한 달에 그 뭐냐 보통 대기업 연봉 정도는 벌었으니까요. 예, 예. 연봉? 그 돈으로 이제 라이브 카페를 제가 했어요. 벌써부터 연습하는 기운이 막 몰려오네. 라이브 카페를 했다. 그러니까 왜 저는 좀 연예인이 된 지 3년 만에 이제 그런 이렇게 너무 빨리 사업에 손을 댄 거죠.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가수로서는 좀 나이가 늦게 데뷔를 했고 또 제가 집에 가장이었어요. 아이도 그때 당시도 벌써 둘이나 있었고. 네. 그래서 급하게 사업을 하게 된 거죠. 손을 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모르는 그 이제 사업이라는 분야였기 때문에 금방 한 1년 만에 망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망하면 그래도 끝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. 빚잔치라는 단어를 그때 알았어요. 빚잔치. 제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현재 협박을 하는 거예요. 사채빚을. 사찰이보다는 이제 그 대금들이 남아요. 뭐 이렇게 물건까지 물건 그럼요. 다 남아요. 뭐 그리고 주류 대출도 조금 쓴 게 있고. 예, 예. 그렇지. 그 모든 업체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정말 이미 돈은 다 이제 망했기 때문에 없는데 없는데 그렇게 이제 쪼아오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둘째가 태어났을 때인데 협박을 뭐라고 해요? 아니 뭐 이제. 이제 알리겠다 이거죠. 아, 네. 그게 이제 연예인들은 네. 사실 수치지. 아, 이거 그렇지. 알려지면 안 되는데. 네. 자, 그리고 이렇게 날짜 미루시면은 저희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일을 해요.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죠. 네, 네, 네. 근데 저는 이제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제가 그때 근데 다행이었던 게 교수직을 좀 오래 하고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교수직이 뭐 2년 정도 넘어갔을 때 상황이어서 네. 그게 수입으로 인정이 되어서 네, 이제 우리 행사는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교수직으로 그때 당시 받은 돈으로 빚자질 한꺼번에 다 하고 그래서 그 빚을 또 갚느라고 열심히 또 뭐 일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? 액수가? 빚잔치를 제가 4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없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4천 정도 대출을 썼었죠. 그러니까 네.